어머, 아. 안녕하세요. 네, 요 앞 결혼식에 왔다가요. 잠깐 들렸는데. 아니, 준아 엄마는요? 아, 계세요. 어? 어머님, 백모모님하고 수모님들 오셨어요. 네, 들어오세요. 아유, 오랜만이시네요. 앉으세요. 아유, 자. 다들 요 앞 유은이네 결혼식에 왔다가 좀 들려가자 그래서 내가 잠깐 들렸어. 아유야, 우리들 너무 그냥 웃고 오다 보니까 그냥 아직도 뱃살이 다 아파. 형님이 얼마나 웃기시는지. 아이 저기 준아 엄마. 준아 엄마 왜 옛날에 식모살이 할 때 말이지. 아궁에 불 때다가 왜 졸아가지고선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난리 치던 거.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기죽어 지네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그리고 왜 참 또 있잖아. 그 식모들끼리 말이지. 어, 네. 준아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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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죄송하지만 고모님. 옷걸이는 저기 있거든요. 자, 저희 어머님 50견이시라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시거든요. 어, 그래? 아, 그리고 어제 주신 거요. 어머님이랑 다 입어봤는데 영 마땅한 게 없네요. 그래도 명색이 병원 원장 사모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걸. 너무 기품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. 안 그래요, 고모님? 지금 저희 고객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. 잠시 후. 이 기집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갈 생각을 해? 나쁜 기집애. 예. 인천공항을 네 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. 내일 10시는 확실한 거죠? 확실해요. 10번 확인했어요. 예. 계속 연락 안 되니까 내일 또 공항 나가서 기다려야죠. 예. 내일은 절대 안 놓칩니다. 예. 예. 택시 타고 가셨어요? 예. 네. 고맙다. 뭐려? 네가 내 편 들어줄 줄 몰랐어. 아, 어머님 잘못하신 것도 없으신데 왜 그렇게 그분한테 꼼짝을 못하셨어요? 저는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차별하고 거만 떠는 그런 사람 못 참아요. 아, 집안이 가난해서 식모살이란 게 무슨 죄예요?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했으면 칭송받을 일이지. 아주 또 작은 밟아드리고 싶었는데 수모님들 계셔서 참은 거예요. 그래도 다음엔 그러지 마라. 그런데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두 분이 어떻게 맺으셨어요? 그러니까 59년 전이면 반대가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. 응? 어쩌죠? 바로 집에 가면 어머니 불효령 떨어지실 테니까 일단 여기서 좀 지내. 여기서요? 내가 잘 말씀드려서 너 계속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. 고마워요, 도련님. 옆으로 가요. 아, 좀 옆으로 가요. 뭐야, 왜 장사 못 건드리고 그래? 아, 깜짝 놀래라.
아, 침대 혼자 쓰는 거예요. 가운데 떡 버티고 누워서. 아유 진짜.